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여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동계기에 미측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또 미측 학계 인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및 우방국 차원의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지난주 파리에서 개최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FATF 차원의 금융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FATF 제재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식 성명서 문안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반영하여 자국 내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자회사,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FATF는 향후 핵 등 WMD 개발과 관련한 확산 금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강화 방안이 지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 제재 분야에서 가시적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FATF 외에도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EU는 지난 7월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을 EU 차원의 가장 강력한 반확산 정책인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 북한 등을 EU판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함으로써 강화된 고객 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EU, FATF 등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 협의체들의 대북 금융제재 공조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 이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대북 압박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27일 목요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동협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북한의 위협, 도발에 대응하고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 환경, 개발 협력, 글로벌 보건, 에너지 안보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의 계기에 한미 그리고 한일 양자 간에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성남 차관은 10월 28일 금요일 서울에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정책 차관과 제6차 한 필리핀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협의회에서 양 차관은 경제, 통상, 인프라 등 실질 분야, 그리고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영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및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금년 들어 필리핀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필리핀과의 그동안의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신정부에서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수행하여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 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총리가 만나서 양국의 녹색성장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계기에 녹색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10여 개의 양국 간 협력 MOU도 서명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